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저희 기존의 쉘터가 너무 낡고 사가가지고 겨울을 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집사람 몰래 이런 쉘터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다행히 집사람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기존에 있던 쉘터를 철수를 하고 새로운 캠프타운 빅풋이라는 쉘터를 새롭게 설치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제가 혼나지 않은 이유가 저희 쉘터를 보시면은 찢어져가 스킨이 찢어져가지고 땜빵 해놓고요. 여기도 스킨이 찢어서 땜빵을 해놓고요. 힘실링이 이게 실링이라고 하나? 이게 다 터져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은 아니면 눈이 오면은 이 눈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 쉘터를 바꿀 예정입니다. 제품이 오고 나서 무릎을 꿇어야 되나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고 좋아해 줘가지고 오늘 저희의 빗다머린 이 쉘터를 치워버리고 새로운 쉘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쉘터는 이렇게 운명하였습니다. 빠이빠이. 수고했어. 그래도 한여름 잘 버텨준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언박싱인데 이건 주식이 아버님 얼굴 나와도 돼요? 진짜요? 네. 아니면 저기 가면 쓰고 나오세요. 종이에 집 가면. 자, 저희의 새로운 쉘터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와, 무게가 엄청나. 오. 삼각 기계 포인트. 저희 설명서 따위 안 읽어봅니다. 무조건 한번 해보고. 아, 이거 올리는 거네. 다리 피는 거네, 다리. 네. 다리 피는 거에 맞아. 아. 겁나 쉽다 그랬어, 사람들이. 일단은 일단 올려. 오케이, 관절을 한 10회 온 거니. 이게 돌려야 되는 건가? 안 돌려도 돼.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 다음 단. 아, 이건 여기. 끼우고 얘를 그냥 먼저 끼우고 아 그래서 이거 저게 이렇게 되게 이게 맞아? 응. 아 이렇게 가기 잠친다고? 얘를 끌게 해줘. 응. 여기가 이 중간에 이 삼각폴드를 끼울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삼바리? 그래 삼바리. 삼바리? 삼바리를 끼우고 양쪽으로 그 폴대를 끼워가지고 고정을 해서 좀 더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이 부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안으로 해야지 그 한마디에 아하 사람들은 항상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조금 생각을 바꾸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계속 그거 안 된다고 좀 헤맸거든요. 할 때는 이건 안쪽으로 돌려서 하시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저희의 그 새로운 쉘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캠생이고 뭐 초보다 보니까 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저희의 그 새로운 이런 쉘터가 완성이 돼가지고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이게 지금 가로 세로가 4m인데 지난번보다 상당히 커져가지고 안에 공간도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공간을 활용도가 넓어져가지고요. 새로운 뭐 쉘프도 갖다 놨고 좀 지저분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쉘터를 떠나보낸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빅풋, 캠프타운의 빅풋 쉘터를 설치한 하이 아빠였습니다. 고생도 많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정말로 올겨울은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하이아빠였습니다. 안녕.